네, 오늘 29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 2005년 인포메이션 띠어리 논문을 같이 봤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니라 요 2008년 논문이 이제 제가 거의 혼자 쓰다시피 한 거고, 이거는 오기 전부터 쓰고 있었던 논문이더라고요. 봤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라는 게 시퀀스 디자인, 사실은 벡터의 어떤 셋을 디자인하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밝혀놨는데, 그것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모델에서도 등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등한 것이.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버로디드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버로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안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1 오버 t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각각 요구하는 나이키스트 레이트가 이거죠. 어떻게 보면 밴드위스가 이만큼이죠. 맞습니까? 예. 이만큼 밴드위스가 필요로 하죠. 뭐 베이스밴드에서 이만큼 필요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캐피탈 K계의 유저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이 오소고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소고날하게 하려면 밴드위스가, 전체 밴드위스를 W라고 하면 W가 K times 1 over T 이상이어야 되겠죠? 다 오소고날라이즈 하려면 제일 직관적으로 FDMA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만큼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밴드위스 타임 프로덕트라고 해서 유저 수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밴드위스 각각의 트랜스미션 레이트.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풀수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풀면 말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였어요? 네, 요 조건 있죠, 요 조건. 아마 1 over t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 기억에. 여기 t가 있는데 옮기면 1 over t잖아요. 그래서 1 over t에 이 트랜스밋 웨이브폼의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이 들어있는 이 매트리스의 내적이죠. 이런 걸 그래미안이라고 하죠. 그래미안이 이제 모든 F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될 때가 있어요. 즉, WT 프로덕트가 K보다 작을 때. 이때를 유저 수가 더 많잖아요. 이때를 오버로디드 시스템. 또는 채널 입장에서 보면 채널 is 오버로디드.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로 여러분이 그 5G 할때 보면 노마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non orthogonal multiplexes. 이게 오버로디드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문제를 풀었더니 어떻게 나왔죠?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이런 조건. 이번에는 아우터 프로덕트죠. 이건 이너 프로덕트고. 맞습니까? 아우터 프로덕트 했더니 1 over t 옮기고 보니까 스케일드 아이덴티티라는 건 같은데, 여기에 오버로딩 팩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게 모든 F에 대해서 되고. 근데 여기서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뭐 아이덴티티로 어떤 스케일드 아이덴티티로 놓는 조건이 바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가 만족해야 할 if and only if 컨디션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Continuous Time Equivalence of Welch Bound Equality Sequence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눈으로 보면 그냥 뭐 어떤 컨디션이죠. 이거 자체가 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어때요? 지금 주범 씨가, 아니 주범 씨래, 정훈 씨가 예를 들면 PAM 뭐 GNC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PAM GNC도 어떤 Equality 컨디션이 나오죠. 만족하려면. AM 시그널들이 generalized Nyquist criterion을 만족하면 이런 유사한 식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 나왔다고 해서 웨이브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환경에서 최적화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때는 이거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보려고 해요. 제가 보면 지난번에 어제 숏코드 CDMA 모델로 해서 그것이 FDMA, TDMA 다 포함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모델로 해서 이제 오버로디드 멀티플렉세스에 대해서 연구를 좀한 거예요. 물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모든 걸한게 아니에요. 이것의 완전히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 논문들이 있어요. 데이비드 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Welch Bound Equality Sequence라는 게 참 신기하다. 얘가 뭐 이런 흥미로운 특성이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에요. 얘가 솔루션이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겠지만 이걸 보면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조건을 안 지웠는데, 그러면 저걸 만족하는 해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고, 또 저렇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지금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다 옵티마이즈 했잖아요. 그럼 민 스퀘어드 에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계산해 보자고요. 저 조건을 만족할 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 우리가 토탈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했잖아요. 우리가 최적화 문제든 아니면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문제든 항상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오브저베이션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옵티멜리티 크라이테리언이 있어서 프로블럼을 포뮬레이트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솔루션을 디라이브하고 그 솔루션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값을 얼마를 주느냐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하죠. 맞습니까? 항상 그 단계를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MMSE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중간 과정에서 뭐 있었는데 체를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는 거 보고는 그 다음 연구를 했었어요. 신기해서. 그래서 답이 뭐냐면 각각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각각이. 따라서 minimized minimum total mean squared error는 얘를 sum 한 건데 보세요. 이게 k에 대해서 지금 무관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은 첫 번째는 모든 유저가 어때요? 모든 유저가 동일한 인터피어런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유저가. 그러니까 SINR이 다 같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하면 이제 얼마예요?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거는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1, 2 worst case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얘가 1일 때 SNR이 0이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이식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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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죠? 좀 복잡한가요? 자, 이거를 통분을 해야 되나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빨리. SINR. 이 논문 말고 다음 논문에 아마 해놨을 텐데. MSINR이 어떻게 돼요?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 얘기 맞다면. 잠깐만요. MSINR. 로우가 뭐지? 이걸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맞는지 봅시다. 이거 맞는지 확인하면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죠. MMSE로.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네. 네, 여기다가 1 더하면 분모가 얘가 되고 분자에서는 얘가 1이 있어서 얘랑 캔슬이 되죠. 그렇죠? 맞을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뭐예요? critically loaded. n과 k가 같을 때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조건 있잖아요. 이 조건과 요 밑에 있던 조건은 n과 k가 같을 때는 쉐어해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해보면. 그런데, 일단 봅시다. 그래서 k가 n과 같으면 얘 없어지죠. 그래서 SINR이 뭘로 바뀌어요? EB over NR 아니에요? 맞아요? 네.
B라고 해야 되나? ES라고 합시다. ES. 심벌 에너지. 예, 지금 BPSK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채널이 오버로딩 된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아요? 참고로 이 식은 언제 홀드하냐면 채널이 오버로딩 될 때 또는 크리티컬리 로디드일 때예요. 자, 크리티컬리 로디드일 때는 봤어요. ES 오버 엔날. 우리가 잘 아는 식이죠. SNR이니까.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큰 값에서 1을 빼요. 예를 들면 투 유저가 두 배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유저 수가 이 디멘션의 두 배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디멘션. 잠깐만요. N이 뭐였죠? N 얘기했나요? 네, 여기서 N을 안 했네.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WT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WT가 뭐 K 이상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밴드위스 할 때. 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N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걸 WT로 해야 될 거예요. 네.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 디스크리트 타임 하는 사람들이 해놨던 식일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다. 자, 그러면 디멘션에 해당하는 게 WT고 이것도 WT고 네. 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꽤 이런 거잖아요. 내가 1 over T를 W에 몇 개 넣을 수 있느냐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K보다 작으면 오버로디드라는 거죠. 알겠죠, 뜻은?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1보다 커지면, 즉 오버로딩 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만큼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ES over NNAP보다 작고 이퀄러티는 K over WT가 1일 때만 성립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이걸 다르게 써봐요. 이거 분자 분모의 역수를 곱해보면 얘는 1이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면 이래요. 다른 유저들의 인터페런스가 그냥 들어오면 ES over N만큼 들어오겠죠. 최악의 경우에. 맞아요? 나도 equal power잖아요, 전부 지금. 내 유저 시그널도 SNR이 ES over N이고 인터페런스도 들어오죠. 맞습니까? 근데 그 인터페런스가 들어오는 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버로딩 된 양 빼기 1. 그래서 이게 오버로딩 팩터가 1이면 이거 안 들어오는 거고 증가하기 시작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2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만큼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1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별것 아니식 같은 것도 잘 매니플레이션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퍼포먼스고, 그렇죠? 퍼포먼스고 이제 이그잼플을 찾아야죠. 이그잼플을 찾는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당연히 우리가 인스펙션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FDMA 솔루션을 가지느냐잖아요. FDMA 솔루션. 그래서 FDMA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돼요. 얘를 어때요? K계 유저가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K계 유저가 이렇게 쪼갰어요. 그러면 하나는 얼마예요? 하나는 W over K죠. 맞습니까? 밴드위스가. 전체가 W니까 W로 K 명이 나눠 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과 나의 나이키 스트레이트랑 비교해 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오버로딩이 이 경우죠. Over critically.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K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K가 더 크겠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각 유저에 할당된 밴드위스가 나이키 스트레이트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안 배웠지만 이거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밴드위스가 그냥 싱글 유저라고 생각해봐요. 싱글 유저에서 밴드위스가 나의 나이키 스트레이트보다 작아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옵티마이즈를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전히 싱크 펄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플랫한 게 나온다고요. 그때 대입해보면 SINR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SINR이 SINR이 이렇게 나와요. 요걸 그대로 쓰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온 걸 그대로 쓰면 뭔가 얘랑 관련 있지 않아요? 다시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이라는 얘기죠. 모든 유저가 이런 SINR을 가지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싱크를 해가 대입하면 이걸 만족한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TDMA 솔루션인데 TDMA 솔루션은 프리퀀스 도메인상에서는 이렇게 생긴 싱크 펄스를 써요. 이렇게 생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SK of T라는 것을 S of T라는 것을 Shift 한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매 T마다 보내잖아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보면 첫 번째 유저 펄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매 T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 캐피탈 T를 캐피탈 K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요 싱크 펄스를 S of T라고 한 다음에 K번째 유저의 펄스는 얘를 딜레이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저1은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이렇게 되고 유저2는 여기서 쉬프트 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소고날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대입해보면 이식을 만족해요. 그 다음에 이때도 이때도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계산해보면 자기 정확히 제로 크로싱을 하진 않아요. 얘랑 얘랑은 오소고날한데 옆에 거랑은 정확히 제로 크로싱을 하지 않는데 계산을 해봐요. 그럼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이렇게 나와요. MMS도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FDMA는 이 인터페런스가 이렇게 나올 인터페런스가 모조리 자기 자신의 셀프 인터페런스 그렇잖아요. 왜냐면 오소고날라이즈 돼 있으니까 프리퀀스 도메인상에서 필터링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싱글 유저랑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 시그널과는 인터페런스가 전혀 없는데 이 옆에 다른 유저 시그널들이 다 더해져서 이렇게 보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CDMA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최적화를 했는데 이 조건, 이거는 뭐예요? 싱글 셀이죠. 맞습니까? 싱글 셀이고 유저가 K가 있고 억세스를 해요. 그 다음에 참고로 리시브드 파워는 이퀄해요. 뭐 채널은 플랫 채널이라고 합시다. 네. 그 다음 화이트 노이즈고 안테나 하나고 다 안테나 하나씩 맞아요? 이렇게 하고는 그냥 리니어 리시버를 써서 토탈 민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하게 해봤더니 어때요? TDMA, FDMA, CDMA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능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디멘션을 이렇게 돌려놨을 뿐이에요. 얘를 하나를 구한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유니터리 곱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다 유니터리 곱하면 스케일드 아이덴티티니까 똑같죠. 물론 유니터리는 어때요? 로테이션, 리플렉션 이런 거죠. 다 서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렇게 돌려놔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놀랍죠. 그래서 이것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다시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돌아가서
observation이 4예요.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떤 캐피탈 K인데 이게 4보다 커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얘를 디자인하면 파워가 같을 때 이게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가 나와요. 근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얘 벡터들을 보면 이 벡터들 S1, S2 해서 보면 S 어떤 K까지 어때요? 얘를 S로 놓고 계산하면 일단 얘가 어떤 스케일드 아이덴티티를 만족하고 A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토탈 스퀘어드 코릴레이션 아니잖아요. 스퀘어드 코릴레이션을 하려면 이거에다가 다이고날에 있는 걸 빼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비니어스 노멀을 해서 스퀘어 하면은 이게 트레이스 아 트레이스가 할 필요 없죠. 프로비니어스 노멀 이게 토탈 스퀘어드 코릴레이션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코릴레이션들을 보면 요걸 보면 이거는 아이덴티티가 아니죠. 얘는 스케일드 아이덴티티지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너 프로덕트에 보면 자기 거는 예를 들면 파워가 다 1이에요. 그런데 다른 놈과는 인터페런스가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용케도 어때요? 인터페런스를 다 더했더니 이게 미니마이즈 되는 거예요. 각각을 보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소고날 라이즈 될 때 제일 간단한 솔루션이 뭐예요? 예를 들면 투포 디멘션에서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땡과 K가 같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각각을 타임으로 보면 TDMA이고 요걸 프리퀀시 슬롯으로 보면 FDMA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시퀀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서로 쉐어링을 하는 것 같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벡터 또는 디스크리트 타임 모델에서 하지 않고 컨티뉴스 타임 모델로 바꿔 생각하니까 어떻다고요? 다 그냥 하나의 솔루션을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한 거예요.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 FDMA 솔루션을 그냥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FDMA 솔루션. 그리고 밴드위스를 요만큼씩 가졌고 페어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결과들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나왔죠.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지금 지적이 나왔는데 밴드위스를 왜 2W로 한 다음에 2W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패스밴드에서 주어진 밴드위스로 얘기하잖아요. 통신을 그 베이스밴드로 내리면 밴드위스가 2분의 W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저도 일관성 없이 썼거든요. 지난 십몇 년 동안.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패스밴드 밴드위스를 얘기할 때는 W로 다 해요. 그래서 오히려 베이스밴드에서 할 때는 그냥 밴드위스를 B라고 하기도 하고 안 헷갈리려고.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게 2000몇 년도죠? 예, 2008년도. 뭐, A comparison of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비교가 결국은 FD 시스템과, 뭐, 이게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든 multiplexing든, FD 시스템과 CDMA 시스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인포메이션 디어리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네. 녹화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봤냐면은 아마 요 논문은 약간 보면 그 다음 논문의 좀 중간 과정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 논문이 바로 구해질 수 있었었다면 이 논문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논문은 실제로 FD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FD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밴드위스가 아까 말했지만 리얼 패스 밴드에서 W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씁시다.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에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어떻게 포뮬레이트 됐죠?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는데 SINR로 했나요? 썸 파워 미니마이제이션 뭐 이런 거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이거를 FDMA를 해요. FDMA를 그러면 나눌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저들이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논문이랑 비슷하게 어떻게 하면 유저 시그널에 썸 파워를 미니마이즈하고 근데 파워만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SINR 바운드를 줬을 거예요. K번트 유저의 SINR은 감마 K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브젝 2로 합시다. 그래서 각각의 파워는 당연히 0 이상이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FDMA 시스템이에요. 그 뭐냐면 밴드위스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각각의 유저의 트랜스밋 웨이브폼과 리시브 웨이브폼도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요 비슷한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그 벡터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 이게 풀려 있었다고 했죠. 제가 데이비드 체가 했었어요. 아마 이게 파워가 다를 수 있고 파워 다를 수 있어. 요거 때문에 다를 수 있었을 거예요. 유저들이 요구하는 미니멈 SINR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CDMA 솔루션이 존재했어요. 그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해놓은 그 성능과 제가 그냥 얘를 쪼개가지고 그걸 도달하겠다고 보인 거예요. 참고로 앞에 논문은 어떻게 됐었어요? 그냥 이퀄 파워였죠, 맞습니까? 이퀄 파워고 민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는데 요런 문제를 벡터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 풀어놨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거 사실 FDMA 솔루션 같아. 내가 쫙 유도해서 두 개가 같다는 못하겠지만 이 파워가 아까 거랑 옵티멀리티 크라이티언이 다르잖아요. 그 파워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직 못 풀었는데 내 직관으로는 이거 FDMA 솔루션일 수밖에 없어. 이것도 그래서 이제 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아까 보면 어떻게 됐어요? SINR이 FDMA로 해서 최적화하면 싱크펄스들이 나오고 맞습니까? SINR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잠깐만요. 오버로딩 팩터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번째 유저가 갖는 밴드위스가 WK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저는 FDMA 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 똑같은데 그럼 PK를 찾는데 저는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밴드위스가 썸이 W 이하여야 되겠죠. 토탈 밴드위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 SNR식이 MSNR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두 문제가 가지는 솔루션이 동일하다는 걸 보이려고 했어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풀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쪽 축을 이렇게 봤어요. 이거 역수죠. 역수. 이렇게 이 축을.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이게 1이에요. 1.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죠? 나이키스트 컨디션을 만족하죠. 맞아요? K번째 유저가 WT 프로덕트 1을 갖는 거 아니에요? WKT 프로덕트를.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ES of N-NOT이 뭐 얘가 SINR이고 MSNR ES of N-NOT이 30dB일 때로 했어요.
그러면 30dB가 딱 나오죠. 맞아요? 왜냐면 이 식에 따르면 이게 0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ES over NRC 30dB일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오버로딩 안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저런 뭐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스퀘어루트 나이키스트 펄스를 쓰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심볼 에너지를 주고 나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플랫하게 밴드위스를 늘려도 ES over NRC 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쭉 바꿔보면 요걸 커브로 그리는 거죠.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의 밴드위스로 내가 트랜스미션 하겠다는 거죠. 그럼 몇 dB 나오겠죠. 그렇죠? 요런 커브가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요런 커브가. 그럼 예를 들어서 1일 때 뭐 40dB일 때는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쪽만 잘 기억이 나고 저쪽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거 이 축을 뭐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이 축으로 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쨌거나. 정은 씨는 잘 알겠지만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FTN이죠. FTN. Faster than Nyquist Transmission이죠. 그때 에러 컨트롤 코드 안 걸었을 때의 가우시안 채널에서의 최적 SINR 성능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성능 가지고 FDMA 시스템을 합성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구해놓은 CDMA라고 한 벡터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솔루션이 Generalized Welch-Bound Equality Sequence라는 게 나와요. 복잡해요. 이거는 그 Welch-Bound Equality Sequence보다 좀 복잡해요. Generalized에서 컨디션이 복잡한데 사람들이 그걸 채와 비스와나스가 구했죠. 그때 그 지도학생과 지도교수 사이였어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의 어드바이저는 아니었어요. 자기 어드바이저는 안 한 사람이란 사람이었어요. 비스와나스에. 근데 하여튼 세 사람이 쓰고 뭐 논문을 또 뭐 또 지도교수 아닌 사람과 막 쓰고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어쨌든 Generalized Welch Bound Equality Sequence라는 것이 벡터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의 이런 non-equal power고 SINR 컨디션이 있을 때의 솔루션이라는 걸 보여놨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계속. 알겠어. 솔루션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자는 거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논문 있잖아요. Equal power이고 Welch-bound equality sequence일 때 equivalent한 continuous time에서 등가로 equivalent한 게 존재하고 걔가 CDMA, TDMA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도 하니까 FDMA 솔루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말하는 게 뭐냐면 아, 이 CDMA라는 것은 FDMA를 어떻게든 돌려놨다는 거예요. 스페이스상에서. 그런 이제 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폼나게 증명을 하겠다고 이제 덤볐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 얘랑 같은 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얘를 인포메이션 디어리 트랜섹션에 냈어요. 서브미션 했어요. 그랬더니 리젝을 당했어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리뷰 몇 줄씩. 예. 근데 어떤 한 명이 학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떤 교수의 학생한테 시킨 것 같아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왜 인포메이션 디어리 논문인데 커패서티 얘기가 없네요. 왜 다 SINR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난하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티컴에 냈어요. 그래서 억셉트가 되고 그동안 이제 얘를 써가지고 서브미션 했던 얘는 또 한 방에 됐어요. 금방.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 모델 있잖아요. 이렇게 FDMA로 컨스트레인트를 주지 않고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하는데 이제 여기 모델이 달라지죠.
이렇게 놨어요. 보면 알겠지만 앞에 그 이퀄 파워 때랑 대비해서 이게 생긴 거죠. 맞습니까? 파워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파워가 다를 수 있고 크라이테리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얘랑 똑같은 걸로 잡았죠. 그래서 저는 토탈 이게 리시브드 파워 기준이니까 리시브 시그널로 얘를 미니마이즈 하고요. SINR인 어떤 셋이 주어져요. 참고로 이게 주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게 주어졌을 때 이 컨디션을 보면 이 감마들을 잘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 솔루션이 없다 있다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PK도 찾아야 되고 SK도 찾아야 되고 WK도 찾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바꿔서 물론 논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프레시 벡터라이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막 간단하게 하는 걸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SINR이나 MMSE에서 계산하다 보면 프리퀀스 도메인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계산했는데 지금 구하라 그러면 논문에서 한 7페이지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게 뭐 거의 한 20페이지 넘으니까. 네.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이 S of F라는 것이 또 등장하는데 이것이 어때요? 아까는 이렇게 됐었죠. 그냥 이게 어떤 스케일드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얘가 다 똑같을 때 이고 일반적으로 이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요 F를 떼고 나서 생각했을 때 소위 말하는 Generalized Welch Bound Equality Sequence 구하는 식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 결과를 아니까 저 FDML을 여기다 넣어봤죠. 당연히 당연히 성립하죠. 그래서 이 논문이 결국 보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커패스티 얘기는 없죠. MMS이랑 MSINR 얘기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나 제너럴라이즈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FDMA 하고 있는 거다. FDMA 하는 거랑 똑같다. 알겠어요? 성능 면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란 성능 면에서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S사나 뭐 아니면 다른 뭐 E사나 뭐 H사나 이런 데서 5G 관련해서 노마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냉소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거 결국은 FTN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물론 에러 컨트롤 코드를 잘 써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스펙트럼 어떻게 생겨요? 내가 실제로 굉장히 넓은 밴드위스에 보내더라도 스펙트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요. 더 넓게는 못하더라도. 펄 쉐입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보내는 신호 요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파워 스펙트럼을 보면 그게 앞에 트랜스미션 레이트에 데이터 심볼의 스펙트럼이 있죠. 데이터 심볼 스펙트럼이 굉장히 내로하면 아무리 펄스를 넓은 걸 써도 조그맣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물론 컨티뉴어스하게 트랜스미션 할 때 얘기해요. 그렇죠? 뭐 간헐적으로 보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때는 물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리저브 해놓고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노마를 한다고 하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데이터 심볼 있잖아요. 그걸 적당히 변형해서 코릴레이션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사실은 천천히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괜히 막 빨리 보내면서 노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인코딩을 한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심볼이 쭉 날아갈 때 이거 코릴레이션을 강하게 만들면 밴드위스를 줄일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럼 뭐 FDMA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저보고 뭐 노마 연구를 뭐 하자고 해놓고는 딴 걸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찾아낸 건 뭐냐면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나 그의 아류들 제너럴라이즈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이런 것들은 참 신기해 보이는데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는 이거를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생각해봐서 이퀴벌런트를 찾으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FDMA 하는 거라는 거예요. FDMA. 그럼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한번 구박을 당했다 그랬죠.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뭐 이렇게 MMS 이런 걸로 냈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겠어요? Information Theoretic Capacity를 이제 구하는 데 썼어요, 이걸. 근데 Continuous Time에서는 하지 않고 좀 다른 문제를 풀어서 솔루션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돼야 될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윤여원 박사랑 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정보 이론적인 그 멀티 유저 오버로디드 시스템 얘기는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한 걸로 바꿔서는 윤여원 박사랑 사실은 다 써놨다가 그거를 멀티 코드인 걸로 바꾸려고 좀더 제네랄라이즈하게 컨티뉴스 타임에서 멀티 코드로 하니까 뭐한 40페이지만 이렇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다가 막판에 컨티뉴스 타임은 다 빼고 벡터 오브저베이션 모델로 바꿔서 결국은 20몇 페이지짜리로 이제 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이클로 스테이션 에러티는 없어요. 근데 그건 지금이라도 뭐 한번 날만 잡으면 한두 달만 작업하면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논문을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너무 하는 사람들이 난 지금까지 뭘 했단 말이냐고 이런 소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것은 14년 논문 같은데, 예. 얘는 이제 뭐냐면, 제목이 중요한 게, Asymptotic, Fresh Properizer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resh Properizer에 대해서는 배웠죠. 기억납니까? 어떤 improper, 여기서 얘가 improper, SOCS with cycle period T면 얘를 어떻게 써요?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가르쳐줬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긴 놈이었죠. 이렇게 생긴 필터로 통일해요. 필터링을 하고 얘를 요 간격만큼 다시 시프트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면 어떤 X check of T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 of 2T 간격으로 제로부터 자른 다음에 어때요? 하나 건너 하나씩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컨주게이션 한 다음에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었죠? 기억할 때 여러분 이게 프로퍼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컴플리멘터리 코비랜스가 다 제로가 돼요. 이렇게 하면 프라퍼 SOCS인데 이제 사이클 피리어드가 2T로 바뀌었죠. 했어요 이거. 네.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거랑 좀 달라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시그널 프로세싱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필터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미 proper in observation을, vector observation을 우리가 프로세싱하는 시그널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improper observation이 올 때, 많은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는? observation이 올때 어떤 improper observation이 왔어요. 그때 주로 어떻게 해요? 얘를 샘플링을 하죠. band limited라고 합시다. 얘를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어때요? 얘를 자르죠. 시리얼 투 패럴라 이렇게 바꾸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세싱을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벡터 매트리스 뭐 매니퓰레이션을 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잖아요. 이게 우리 디지털 프로세싱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자를 때 뭐예요? 손실 조금 있죠. 끝에서. 왜냐면 얘가 전부 여기 프로세싱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프로세싱 되니까. 근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얘가 improper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improper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얘 밴드위스가 사이클로 스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밴드위스가 1 오버 T보다 커야죠. 그렇죠? 작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만 되니까 사이클로 스테이션 내리는 안 되죠. 여전히 임프라퍼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오버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TS를 어떤
이렇게 M으로 나눈 걸로, 아, 소리. T를 M으로 나눈 것을 TS로 해서 얘가 예를 들면 나이키스트 샘플링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프라퍼가 샘플링이 되잖아요. 샘플러가 나오면 시그널 프로세싱의 에리어죠. 이 과목 제목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티 인 시그널 프로세싱 커뮤니케이션스잖아요. 이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오는데 시리얼 투 패럴 여기까지도 다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서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라고 하죠.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얘는 뭐예요? 얘는 improper겠죠. 일단 맞아요? SOCS 얘를 almost proper하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의 그렇죠? 뭐 예를 들면 legacy signal processing unit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걸 하자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뭐예요? OFDM 유행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했겠어요? Serial to Parallel이 나오면 이거를 뭐 DFT든 뭐 IDFT든 아니면 그것의 Fast Algorithm인 FFT를 써서 DFT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이게 프리프로세서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물론 이렇게 뒤집었다가 할 수도 있지만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은 그대로 남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뒤집는 거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프로퍼라이즈 하는. 맞아요? 근데 딱 이걸 쓰진 않고 오히려 이거랑 비슷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은 FFT를 할 때 일단 여기다 센터드 DFT, 센터드 FT를 써요. 센터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딱 잘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잘리는데 DFT는 이게 들어있거든요, 경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가 이렇게 외로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센터드 DFT를 써요. 센터드 DFT는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있나. DFT랑 거의 동일해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 컴포넌트에 여기 있는 놈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오더를 바꾸는 거예요. 컨주게이션을 하고. 그래서 싹 바꿔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컨주게이션 하고 얘는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냥 줄 수도 있고 여기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프로세싱 하는 거라면 그냥 주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다시 여기서 IDFT를 해도 되는데 타임에서 프리퀀시로 갈 때 DFT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 프로세서.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나온 시그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almost proper 시그널이 된다는 것을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도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안한 거예요. 근데 asymptotic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improper 해요. 실제로 improper한데 얘를 improper한데 여기 벡터 아니에요? 벡터 지금 패럴렐로 바꿨으니까 이 벡터의 그럼 이 벡터를 뭐 z라고 할까요? z의 코릴레이션과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패럴렐로 할 때 어때요? 얘가 커지면 얘가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제로고 이런 매트리스로 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얘가 뭘 흉내내고 있어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코릴레이션이니까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 아니에요? 맞아요?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고 오버샘플링 돼 있으니까 요 길이가 1 오버 2t에 해당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보면 그림에는 얘들이 점점 제로로 가고요. 여기는
얘들만 거의 살아남아요. 여기 있는 엔트리들만. 그래서 논문을 보면 이걸 3D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 요 매트리스는 점점 이렇게 바뀌고 얘 매트리스는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그잼플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presence detection. 이게 너무 쉬워서 사실 estimation detection 시간에 안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얘는 hypothesis test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벡터가 y라고 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얘가 이제 어때요? 사이클로스테이션의 노이즈의 샘플드 버전인 거예요. 오버 샘플드 버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될 때, 얘를 이제 디텍트를 하기 위해서 디텍터를 설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를 이제 가오시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뭐, 복잡하게 나오죠. 임프라퍼 가오시안이니까 디텍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임프라퍼 가오시안. 끔찍하죠, 그렇죠? 덴서티 펑션이 이상 묘묘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알죠? 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그냥 제트로 바꿔요. 여기 있는 제트로.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이거 다 틸드로 할까요? 네. 그럼 얘가 제트가 돼야 되나? 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그냥 이 노이즈가 proper 가우시안이라고 놓고 풀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사이즈가 조금만 커도 두 개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 바이너리니까 트레스홀드 디텍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여기서 나오는 트레스홀드 디텍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해보면 자체도 요 매트릭 자체도 Observation Z를 넣었을 때 얘가 almost surely converge 해요. N이 커지면. 뭐 볼 거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몇 개 더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네, 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센터드 DFT를 써서 여기서 하듯이, 그러니까 이건 fresh properizer잖아요. 돌리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 조금만 블록 사이즈가 커져도 그냥 complementary correlation 다 무시하고 해도 성능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daptive algorithm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다 proper라고 놓고. 근데, 이건 proper라서 뭐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리프로세싱 한 다음에 그냥 넣어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논문을 썼죠. 이 논문이 나갔을 때 그 리뷰어 한 명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게 뭐냐면 뭐겠어요, 정은 씨? 리얼 오그멘티드 오브저베이션으로 하면 되지. 여기서 리얼 이미지너리로 바꿔서 하면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알고리즘 자체가 컴플렉스 벡터 오브저베이션으로 돼 있는 알고리즘으로 다 돼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알고리즘도 임플리멘테이션을 정말 회로로 만드는 사람들은 또 다 리얼 이미지너리로 해라. 리얼 이미지너리 분리해서 다 임플리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그쪽에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갔어요. 네. 고생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이 improper signal processing에 대해서는 complex observation인데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면 이 improper signal processing에 대해서 특히 improper signal complex에서 그냥 processing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Sharp, Schreier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논문들 책 이런 것만 하면서 아, 이 책에도 잘 나와 있듯이 어쩌고저쩌고 benefit이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야 돼. 네. 일단 이까지 하고 나중에 계속합시다. 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뭘 봤냐면 이제 Asymptotic Fresh Properizer라는 걸 봤어요. 핵심은 뭐냐면 improper signal을 improper cyclostationary signal이 들어있는 observation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존에 proper 예를 들면 cyclostationary든 뭐 어쨌든 간에 proper signal을 processing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써서 이걸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샘플링을 먼저 하고 샘플링 할때 주의할 건 뭐예요?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티가 최대한 유지되게 샘플링 하는 게 좋아요. 나이키스트 레이트도 만족하면서. 그래야지 아웃풋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 해서 잘딱 떨어져요. 여기서 보면 나중에 임펄스 펜스처럼 뭐가 나올 때 탁탁탁 잘 떨어져요. 위치에서. 그래서 시리얼 투 패럴렐 한 다음에 센터드 DFT 수행하고 그다음에 마치 프레시 프로퍼라이저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밴드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플립하고 컨주게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시 붙이면 잠깐만 다시 붙이면 어때요? 붙이면 타임 도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Z고 그렇죠? Z 틸드고 얘가 Z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 Z 틸드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이죠. 예,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나오고 또 Z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처리해도 되고 여기서 처리해도 돼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합시다. 네. 이제 이건 말고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련된 논문들이 T컴이라든가 T와이어리스컴에 실려 있는데 주로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이제 이퀄라이저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퀄라이저는 어떤 식이냐면 이래요. 수신 시그널이 이렇게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인터페런스가 있고 노이즈가 있는 우리가 봤던 이그잼플들이 주로 이렇게 돼 있죠. 디자드 시그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리니얼리 모듈레이트된 시그널이고 인터페런스는 주로 사이클로스테이션이라든가 뭐 여기서 프라퍼일 수도 있고 임프라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었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했던 것들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2004년에 했던 그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이 있을 때의 MMSE 하면서 이제 트랜스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CDMA, 숏코드 CDMA 그거 다 어때요? 컨티뉴어스 타임 모델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봤듯이 이 어심토틱 프레시 프라포라이저에서 봤듯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블락 프로세싱을 하죠. 심지어 이 시그널도 이렇게 생기지 않고 사실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보면 어때요? 예를 들면 내가 보내고 싶은 심볼들이 쭉 날아갈 텐데 요 부분을 예를 들면 카피를 해서 시클릭 프리픽스라고 하죠. 붙여서 보내든가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싱글 캐리어 블락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보내면 이걸 CP라고 하고 시클릭 프리픽스라고 하고 뭐 이런 것이 날아가요. 그럼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프로세싱하냐면 채널을 통과하고 나면 얘가 디스퍼션이 생길 텐데 First Arriving Pass를 잡아요. 얘가 First Arriving이고, 얘가 Last Arriving 있겠죠. 그러면 First Arriving을 잡고, 여기서 요 CP 거리만큼 가요. 그 다음에 잘라서 버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요한 주기만큼을 관찰하고, 요걸 처리하죠. 요걸 처리하면 좋은 게 뭐냐면, 노이즈는 그렇지 않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마치 얘를 랩 어라운드에서 Periodic Extension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피리오딕 시그널을 오버접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후리에 시리즈 가지고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샘플한 걸 가지고 DFT를 해요. 그럼 후리에 시리즈 코이피션트들이 나오잖아요. 피리오딕 시그널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퀄라이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 왔어요. 그런 것을 뭐냐면 싱글 캐리어 그렇게 해서 이퀄라이즈하는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 이퀄라이제이션에서 SCFDE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5G랑 4G랑 5G에 있는 그 DFTS OFDM 이것도 일종의 이런 거죠. 블락 트랜스미션을 하는데
CP를 붙여서 보내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도 처리할 때 어쨌든 간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퀄라이즈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디어들이 전부 뭐예요? 이거 전체가 그냥 화이트 노이즈일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거 컬러드 노이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 컬러드 노이즈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얘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 프레쉬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멀티 안테나 시스템이에요. 멀티 안테나. 그럼 여기다가 어떤 NR by NT Impulse Response Matrix가 컨볼루션 돼서 이게 Desired Signal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Other Cell Interference를 모델링 해야 되는 셀룰라 시스템에서의 경우면 Spatially Colored Noise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화이트 노이즈 어프록시메이션 어프로치만으로 뭘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자, 디자이드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죠. 그렇죠?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가 LTI 필터링 되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밴드 리미팅을 너무 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얘도 뭐예요? 코어 채널 인터피어런스 또는 같은 채널에 또는 어더 셀 인터피어런스 이런 것들도 데이터 라이크 인터피어런스일 거 아니에요. 그냥 화이트 노이즈나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의 논문들이 제목에 이렇게 데이터 라이크 코어 채널 인터피어런스 또는 데이터 라이크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때의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라이크 인터피어런스는 어떻게 했어요? 얘가 사이클로 스테이셔널이면 얘도 사이클로 스테이셔널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잠깐만 그 2004년 논문에서 리시버만 옵티마이즈하는 문제가 이거 푸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오브저베이션 자체가 컨티뉴어스 타임 오브저베이션이었고 찾는 필터도 어때요? 컨티뉴어스 프리퀀스에서 VFT를 찾는 이상한 거였죠. 그걸 매트리스로 막 바꾸고 복잡하게. 맞습니까? 화이트닝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프로세싱은 아닌 거예요. 블락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브저베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디자이드가 있고 인터페런스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디자이드 심벌이 있고 여기 N번째 디자이드 심벌이 있고 여기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자이어드가 아닌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터블락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D X라고 합시다. X가 예를 들면 여러 심볼들이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면 서큘런트 매트리스에 가깝고 정확히 말하면 토플리츠인데 토플리츠 매트리스에 가깝고 얘는 데이터들로 되어 있고 클라렌스가 N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프리퀀스 도메인상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FFT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얘를 화이트 노이즈로 봤거든요. 그러면 얘의 노이즈 코릴레이션 매트리스가 아이덴티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넌 아이덴티티가 나오죠. 그러면 주로 MMSE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매트리스 인버전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큰데. 1024x1024로 오버 샘플링 한 거를 인버스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얘가 그냥 인터페런스가 아니라 데이터 라이크 인터피어런스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오버샘플링 한 것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구하면 아까랑 또 똑같아요. 이 블락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어때요? 런제로 코릴레이션들이 이렇게 다이고날과 일정하게 떨어진 오프 다이고날들에만 나타나요. 그러면 매트리스 인버전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잘라요. 그럼 어때요? 요 블락은 다이고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블락 매트리스 인버전 레마가 있잖아요. 뭐 셔 컴플리먼트가 나오고 뭐 하는 거 기억나죠? 그거를 제너럴라이즈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 어때요? 이 부분들은 다 다이고날 아니에요. 어프락시미틀리.
다이고날 매트릭스 인버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이고날 트리만 뒤집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그냥 해보면 몰라요. 근데 사이클로 스테이셔널이면 어때요? 요게 충분히 크면 나머지는 다 제로로 봐도 거의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논문들이 몇 개 있는데 유영건 박사가 쓴 옛날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김민욱 박사가 쓴 최근 논문도 있어요. 피드백 걸어서 화이트닝하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데이터 라이크 인터페런스를 다루는데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그 어심토틱 프레쉬 프라포라이저랑 비슷한데 다만 이 그 논문들이 이 유영건 박사 논문은 인프라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프리퀀스 도메인 바꾼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런 어프락시메이션 과정은 있고 그 다음에 김민욱 박사 과정의 그 경우에는 인프라퍼기 때문에 돌려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논문이 돌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 논문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컴플렉스 오그멘티드 매트리스로 다루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그 테크닉들이 그냥 그 뭐 너무 아이디얼하고 인포메이션 디어레틱이나 커뮤니케이션 디어레틱한 그런 컨티뉴스 타임 컨티뉴스 프리퀀시에서 뭐 웨이브폼을 옵티마이즈하고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바운드를 구하고 아 이게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는 이퀴벌런트리 사실은 FDMA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뭐 공부한 사람들 말고는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 말고도 실질적인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데에서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김민홍 박사, 유영원 박사가 했던 거를 어때요? 인프라포로 하고 나면 제 생각에 그래요. 어센토틱 프레쉬 프라포라이저를 적용해서 아마 이퀄라이저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 없애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적용이 안 됐던 건 아닌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센토틱 프레쉬 프라포라이저든 뭐든 간에 어떤 일을 해요. 프레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뒤집죠. 그러면 데이터 심볼이 어떻게 되나요? 정훈 씨가 최근에 좀 고전하고 있죠. 그렇죠? 예. 와이들리 리니어 브랜치가 있으면 이게 뒤집으면 컨주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뭐 좀 이상하게 꼬여버리죠. 그래서 그쪽을 그렇게 어심토틱 프레쉬 프로퍼라이저 같은 형태로 다루지 않고 그냥 컴플렉스 오그멘팅 해서 차라리 다루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배운 그 사이클로 스테이션 에러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써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관한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관한 몇 가지를 더 설명하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그 S54 과제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담당 팀이 바뀐 거예요. 모뎀 팀으로 원래 표준을 개발하는 팀이다가 네트워크 사업부에. 근데 거기서 이제 해달라는 게 처음에 이제 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나쁨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혜 씨가 최근에 연구했던 거랑 매우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사이클로 스테이션 에러티 이런 걸 생각해서 뭘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어때요? 거꾸로 벡터 오브저베이션 버전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웰치 바운드 시퀀스 나올 때가 어때요? 벡터 버전의 문제로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 버전으로 바꿔서 뭘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거는 우리가 이미 여기 컨티뉴스 타임 이런 걸로 다 해놨는데 샘플링 디어링과 관련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slower than likest sampling이에요. faster than이 아니라. 그래서 샘플링을 느리게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드웨어 리미테이션 때문에 넓은 밴드위스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트랜스미터는 컴플렉시티가 높아서 리시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그널링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 밴드 안 쓰고 천천히 할까요? 그래도 와이드밴드에다가 보내면 뭐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채널의 커패서티가 바뀔 텐데 얘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얘는 느리게 샘플링 하는데 그때 예를 들면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커패서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커패서티에서 얼마나 데그레데이션이 있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 문제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엘다라고 그 샘플링 책도 이만큼 쓰고 그 이스라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 테크니온이라고 하죠. 거기에 교수로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이 사람 이분이랑 그 다음에 스탠포드의 그 골드스미스라는 교수의 제자였던 그 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요즘 재밌다. 왜냐하면 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매우 그 각광을 받고 지금도 많이 연구하는 게 컴프레스트 센싱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컴프레스트 센싱 또는 컴프레스 샘플링인데, 기존에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데, 이 어떤 스파서티라는 프로퍼티가 있는 시그널들은 예를 들면 슬로우 된 나이키스트 샘플링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해도 시그널을 리커버리 하는데 거의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생각해보니까 딱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으로 갔어요. 밴드위스는 이제 막 기가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의 샘플러는 그렇게 빨리 작동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처음에 도전을 했는데 좀 뭐 이상하게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오늘 컨퍼런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좀 생각해보니까 잠깐 이거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시그널 프로세싱에 사용하던 그 프레쉬 벡터라이저 이런 걸 쓰면은 문제를 다르게 트랜스폼해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는 와가지고 이제 은혜 씨 보고 연구를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지금 이제 리뷰 중에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이 벡터 버전, 심플리파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알고 있죠. 어떻게 푸는지. 근데 물론 이제 프랙티컬한 문제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서브 옵티말한 어떤 알고리즘을 찾아서 그 옵티말과 비슷한 걸 이제 내달라는 건데 쉬운 건 아니죠. 언제나.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티 관련해서 여기서 샘플링 관련한 것도 서브 나이키스트 샘플링 샘플링 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은혜 씨가 리서치는 사실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는 서브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하는 샘플러가 있을 때의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에 관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로스가 얼마 되는가 하는 것도 다 해놔서 저쪽 시판에 있어요. 누군가가 빨리 논문을 써주면 나는 좋겠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항상 뭐 모든 논문은 제가 고치고 있으면 이건 논문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처럼.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티 자체는 자체는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프로퍼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툴들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리니어 피리어디칼리 타임 베링 필터링 또는 리니어 피리어디칼리 타임 베링 프로세싱인, 예를 들면 샘플링. 샘플링 어때요? 리니어 피리어디칼리 타임 베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된 새로운 리서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프레쉬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은 서브 나이키스트 샘플링 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티는 단지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한 시그널이 있는 그런 문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문제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프로세싱 또 궁극적으로 인포메이션 디어리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계속 이제 진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improper complex SOCS 랜덤 프로세스를 그렇잖아요. 스테이셔너라이즈 하면서 프로퍼라이즈를 하는 거는 우리 랩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코릴레이션 스트럭처를 잘 보니까 improper cyclo stationary with period t는 proper cyclo stationary with period 2t인 equivalent한 것이 존재하더라. 그것도 매우 놀라운 일들이죠. 그 다음에 서브 나이키스트 샘플링과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티랑 관련이 되더라. 참고로 서브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널 인풋이, 옵티말 채널 인풋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인풋이 돼요. 우리는 왜 가우시안 채널에서 워터 필링 하기 위해서 인풋에다가 가우시안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넣으면 옵티말이 되잖아요. 근데 샘플링을 하니까 얘가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가 돼야 돼요. 놀랍지 않아요? 이제 그런 굉장히 비직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이란 곳은 아카데미 리서치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우리 그룹에서 긴 시간 동안에 이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티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 상당히 많은 툴들을,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풀어놓은 문제를 예를 들면 벡터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풀어놓은 것을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같은 걸 동원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리니어 엘지브라의 지식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G에서 웨이브폼을 어떻게 디자인하면은 뭐 QAM, FBMC를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가 약간 용두 삼이도 아니고 용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사두 삼이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사이클로 스테이셔널리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도교수가 잘 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흥미로운 새로운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으면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 저로서는 기쁘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정훈 씨가 출력을 해서 나눠준 이 지아나키스의 여쭤보세요. 사이클로 스테이셔널리 네. 시그널 어널리시스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 젊을 때 지아나키스 교수가 젊을 때 이걸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이분이 discrete time cyclo stationary process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보면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cyclo stationary 관련해서 fresh vectorization 이런 걸 설명했더니 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분들이 보더니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나오는 블록 다이어그램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할 때 어떻게 해요?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쉬프트 한 다음에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링을 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디스크릿 타임에서는 어때요? 거기서 데시메이션을 해도 인포메이션이 안 줄어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데시메이션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다운 샘플링. 그 다음에 다시 신티사이즈 하기 위해서는 업 샘플링 해서 더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시메이터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리서치할 때 이런 자료가 있더라 이런 걸 알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걸로 이번 학기는 이제 마치고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았어요. 한 학기 동안.